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2년을 맞아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희망이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선언하고 핵무기 개발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곧 시판될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책 발행인은 이 책이 우크라이나 전화통화처럼 한계를 넘은 대통령의 외교 행적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퇴거 중지 프로그램과 실업수당 지급이 동시에 중단되면 대규모 퇴거 도미노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 전역에서 이제는 놀이공원도 오픈을 하지만 다시 스테이 앳 홈을 해야 할 상황을 예견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대규모 선거 유세를 하는데 주최 측이 참석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대통령이나 주최 측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경제 재개를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전당대회를 다른 주로 옮기겠다고 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통째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은 플로리다주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2%의 미국인이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연방경찰도 바디카메라를 차야 한다는 답이 92%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과 마찬가지로 인종 간의 긴장을 부추기는 선거 캠페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가 성공해 재선하면 백인을 뭉치게 한 결과고 실패하면 인종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현재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합니다. 미국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있다는 건 가짜라면서 세사미 스트리트까지 비난한 팍스 터커 칼슨 쇼에서 디즈니와 T모빌 등이 광고를 중단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단골 손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업 위기였던 식당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벌써 6월하고도 12일, 6월의 두 번째 금요일입니다. 오늘 조금 그 다른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알차다기보다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미국의 매체 그리고 세계의 언론들이 북한이 발표한 이 성명, 그것도 아주 최고 계급은 아닌데 그 성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역사적인 악수를 한 뒤에 2년이 지나고 북한이 트럼프와의 관계에서 등을 돌렸다. NPR 방송입니다. 싱가포르 회담 2년이 되는 시점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허한 약속들을 남발했다고 비난했다. UPI 통신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AP통신. 국제정책에서는 등을 돌려서 국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제가 이 모든 매체에서 물론 뭐 영국의 BBC 방송, 가디언 다 마찬가지의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매체에서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일일이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체들이 전부 북한이 발표한 이 성명을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제가 이 성명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아 싱가포르 회담이 6월달 2년 전에 6월 초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살려보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일단 그 마무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짧기 때문에 거의 다 뭐 3분의 2 정도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리선권 그 외무상의 담화입니다. 뭐 높네요. 제일 높네요.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대답은 명백하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732일이라는 북한 날짜로 12일, 지금 미국도 그 12일이죠. 짧
죽지 않은 나날들과 더불어 흘러온 조미관계를 놓고 세계는 무엇을 목격하였으며 역사는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물론 북한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백한 것은 두 해 전 이 행성의 각광을 모으며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은 오늘날 악화 상승이라는 절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 매체들은 나이트메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프에서 나이트메어라고 합니다.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에 대한 한 가닥 낙관마저 비관적인 악몽 속에 사그러져 버렸다는 것이다. 맨 앞에 결론부터 나갑니다. 우리 최고 지도부가 취한 북부 핵시험장의 완전 폐기, 수십 구의 미군 유골 송환, 억류되어 있던 미국 국적의 중죄인들에 대한 특사 실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적 결단으로 되는 의미 있는 조치이었다. 특히 우리는 조미 사이에 신뢰 구축을 위해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중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전략적 대용단도 내렸다. 미국이 합의 일방으로서 지난 2년간 도대체 무엇을 해놓았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미사일 시험이 없으며 미군 유골들이 돌아왔다. 억류되었던 인질들도 데려왔다. 미 합중국을 대표하는 백악관 주인이 때없이 자랑거리로 뇌가려댄 말들이다. 말로는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 격화에만 광분해온 미국에 의해 현재 조선반도는 조미 쌍방이 합의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보장과는 정반대로 핵전쟁 유령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세계 최대의 열점 지역으로 화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핵선제 공격 명단에 우리 공화국이 올라있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핵 타격 수단들이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달러 규모의 스텔스 전투기와 무인 정찰기와 같은 현대적인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은 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떠 섬겨 바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천만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일관된 2년간을 통하여 저들이 떠들어온 조미 사이의 관계 개선은 곧 제도 전복이고 안전담보는 철저한 핵선제 타격이며 신뢰 구축은 변함없는 대조선 고립 압살을 의미한다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였다. 거의 끝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런 의문점이 생긴다. 우리 최고 지도부와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여 실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현 행정부의 행적을 돌이켜보면 정치적 치적 쌓기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다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다. 실천이 없는 약속보다 더 위선적인 것은 없다. 우리 최고부는 역사적인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 조성된 대외정세에 부합하는 국가 핵 발전 전략을 토의하고 미국의 장기적인 핵전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하여 엄숙히 천명하였다. 폼페오를 비롯한 미국의 정객들은 입만 벌리면 미국의 변함없는 목표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죄쳐대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이것이 6월 12일 두 돌을 맞으며 우리가 미국에 보내는 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 미국은 특별한 무슨 일이 없으면 어떠한 뭐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 인종차별을 그 막자는 시위가 11월 선거 때까지 계속 그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뒤로 갔고, 만약에 어떠한 돌발 사태에 북한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쓰고 싶다 하더라도 북한이 뭔가를 확실하게 담보받지 않으면 뭐 쉽게 응할
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느냐 재선이 되지 않느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그 다음에 그 재선된다는 확신이 없는 대통령과 어떠한 그 약속을 그 하면서 뭔가를 북한이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일을 쉽게 그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 며칠 계속 나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타이밍이 돼서요.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존 볼튼이라는 국가안보 보좌관이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성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에 존 볼튼을 내려놓으면서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존 볼튼의 책이 예정대로라면 5월 달에 나왔어야지 되는데 볼튼 측에서는 그동안 계속 백악관이 뭐 국가 안보를 앞으로 내세우면서 내 책 발간하는 것을 막아왔다라고 불만을 했고 그런저런 불만 또 백악관과 조율을 해야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6월 23일에 결국은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그 책이 발간이 됩니다. 발간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발행인이 그 뭐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데 책 선전하는 거예요. 이제 책 얼마에 있으면 나오니까 여기서 그 책의 뒷면에 보니까요. 뒷면에 보니까 쓴 게 맨 마지막 단어가 게임 온.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두고 봐야지 된다는 뭐 이런 형태잖아요. 게임 온인데 게임 온인데 이 책에 외교 정책 전반에 걸쳐서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 문제 들어가겠죠. 존 볼튼의 가장 그 강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북한 문제였기 때문에 볼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북한 이슈가 들어갈 것이고 이 발행인이 얘기하기를 우크라이나와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했었을 때 내용들이 디테일했잖아요. 쭉 그 뭐 가려지고 발표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 무슨 말을 했고 그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 말 그 디테일처럼 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관한 디테일이 이 책에 담겨 있다. 그리고 백악관 내부가 적어도 그 존 볼튼이 근무할 때까지 얼마나 혼돈이었는지가 들어있는데 대통령의 뭐 일관성 없음 그리고 좀 그 급작스러운 어떠한 결정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했던가요? 네, 마구잡이식의 제가 한국말로 그렇게 바꿔놨네요. 마구잡이식의 결정 그리고 모든 트럼프 대통령의 포커스는 그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일을 할 때 재선되는 것 그 한 가지에만 집중이 돼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책이 6월 23일에 나와서 지금까지의 많은 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그러나 또 다른 이슈가 덮어버렸고 했는데 존 볼튼이 쓴 책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책을 쓰면 사람은 책을 팔아야지 됩니다. 존 볼튼이 직접 인터뷰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람이 하원에서 우크라이나 청문회가 있었을 때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갔고 상원에서는 뭐 상원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볼 수도 있지 했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고 나중에 볼튼이 한 얘기는 내가 나갔거나 나가지 않았거나 결론은 똑같았을 것이다. 똑같았죠. 왜냐하면 상원의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부결돼서 무죄가 됐죠. 해서 이 사람은 상원 하원의 그 같은 청문회보다는 본인의 것으로 책을 써서 수백 페이지 안에 다 담아놨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 또 책을 썼으니까 팔아야지 되는 여러 가지 목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커리어라는 단계도 있잖아요. 해서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책을 썼던 많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그 선거에 가깝게 돼서 발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존 볼튼도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는 여러 가지에서 반대적인 사람인데 같이 일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뭐 남이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이 존 볼튼이라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 꼼꼼하게 메모를 한다는 겁니다. 그 옐로우 페이퍼 있잖아요. 그 옐로우 페이퍼 패드에다가
모든 그 중요한 모임을 다 메모를 해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북한 관련 문제는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제 미 전국에서 아무리 2차 감염이 다시 오네, 오지 않네, 올 것 같네, 그래도 어쩌라고 주지사들은 2차 감염이 오더라도 아마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다시 스테이 앳홈을 그 명령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쉬었다가 처음에는 처음이니까 얼마나 그런 거야? 하고 하다가 두 번째는 아 아니야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살겠어. 오렌지 카운티가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해서 결국은 뭐 새로운 그 보건부의 디렉터도 손들고 마스크를 의무화하지는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그렇고 실내와 실외로 볼 수 있겠는데 실내에서는 라스베가스의 권투 시합이요. 내기 걸기 하는 그 권투샵이 다시 시작됐다는 것. 실외로는 많은 디즈니는 이제 7월달이라고 하지만 많은 놀이공원이 오픈을 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인데 이 선거 캠페인도 이제까지 보지 못한 그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무엇이 제가 새롭다고 했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정치 칼럼을 쓰는 패기 누나니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리서치를 많이 하고 좀 그 확고한 그 확신이 있는 그런 칼럼인데 결국은 2차 감염을 각오하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뭐 어떤 때 헛웃음 나오는 때 있잖아요. 사태가 아주 심각해서 1차 감염을 어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도 다니고 즐기고 하는데 이게 내일의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2차 감염의 경우가 1차 감염 때보다 더 강할지 약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가을에 뭐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1차 감염이 완전히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바람이 웨이브가 다시 그 웨이브가 완전히 밑으로 딱 그 내려가지 않았는데 또다시 그 웨이브가 오는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하루에 1,000명 적게는 800명 정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고 있는데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 텍사스, 테네시, 플로리다 그리고 뭐 알칸소가 아니라 알래스카, 켄터키, 미시시피,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확산되고 있고요. 오늘 그 휴스턴 크로니클을 읽어보니까 휴스턴 지역 힐데고 카운티의 그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는 다시 스테이 앳홈을 해야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스터리 같은 것이 많잖아요. 완전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회복된 것인가? 또 장기적으로 한번 앓고 난 사람들은 어떨까? 뭐 그런 백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얘기를 하지만 앤토니 파우치 박사 같은 사람도 이것도 뭐 효율성이라든가 언제 확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2차 감염을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6월 19일에 이제 그 오클라호마에서 대규모 그 옥센터라는 곳이랍니다. 19,00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선거 유세를 하는데 제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요.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야지 돼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가 하도 그 인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리 등록을 하고 해야지 되는데 등록하는데 봤더니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던가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된다던가 이러한 주의사항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께서 등록하시려면 바로 그 아래에 뭐 링크를 대고 뭐 잘 읽어보시고 하세요 하는데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뭐 약의 부작용이 어떻다고 써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에 당신은 이 그 랠리에 참석을 하면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게스트가 자발적으로 이 위험을 택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행사에 참석하고 나서 걸리더라도 대통령을 고소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주최 측, 뭐 이 뭐 행사를 한 디렉터, 뭐 공화당, 관계자, 직원, 에이전트, 계약자, 심지어 자원봉사자까지. 그러니까 고소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를 하는 것에 서명을 해야지. 읽고 이제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야지 되죠. 그래야지만 당신은 이 그 행사장의 그 먹센터라는 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 유세에서의 서약을 하는 것은 처음이겠죠. 이런 일이 아직까지 없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그 정책이라든가 분위기는 뭐 조심하자라는 분위기와는 조금 그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아, 그리고 어제 제가 오하이오주의 상원의원 말씀드렸잖아요. 뭐 흑인과 유색인종들이 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물론 뭐 지병도 있지만 손 잘 씻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니야? 하고 그 청문회 자체가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종적으로 여러 가지 그 더 유색 인종이 많이 걸리고 회복도 불편하고 경제적인 영향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기 위한 청문회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주 상원의원이 스티브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티브 호프만이라는 주 상원의원이 이머전시 그 닥터거든요. 주 상원의원들은 봉급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업을 두 가지를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캘리포니아주처럼 LA시 의회나 또 주의회의 봉급이 다른 주에 비해서는 많은 주라면은 하나만 가지고 일하지만 그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할 일도 많아서 투자 못 뛰어요. 주상원의원, 하원의원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무슨 뭐 오하이오주라든가 아니면 조지아주에서도 마찬가지죠. 조지아주에서도 지난번에 라스트네임이 박인 그런 그 의원이 초선에 당선이 됐었을 때 본인의 그 잡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변호사였는데 가지고 이제 무슨 뭐 통신사 회사 이런 일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상원 의원도 이머전시 닥터를 하고 있었는데요. 병원에서 해고했어요. 어제 그 뭐 팀 헬스라는 해고를 했는데 우리 그 병원의 그 룰로서는 윤리적인 룰이나 의학적인 이 룰에 이 그 상원 의원이 한 것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말하자면 유색 인종과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손을 안 씻어서 위생관념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손을 깨끗이 씻어야지 된다는 만큼 스마트하지 않다. 이것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어야지만 됐던 그 지역의 보건 관계자의 그 안젤라 다슨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론이 더 강했던 거죠. 병원에서 그 닥터를 이머전시 룸에서 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닥터가 그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는데 닥터면서 상원의원 지금은 이제 그 병원에는 못 나가지만 나는 이머전시 룸에서 일할 때는 뭐 인종 같은 거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too late, 때는 늦으리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 주에 준틴스라고 해서 준틴스라는 게 그 흑인들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그 노예가 해방된 지역마다 조금 다르잖아요. 날짜도 다르고 텍사스에서 언제 뭐 오클라호마에서 언제 했는데 그 전체적인 그 할러데이 이름 자체가 June 10th입니다. 그래서 오클라호마주에서는 이제 6월 19일이었는가 보죠. 그때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클라호마의 털사이에서 바로 선거 유세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로부터는 굉장한 그 반발을 사고 있고요. 이번에는 특히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창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를 해놨을 테고 뭐 그런데 대통령이 쑥 들어와서 이것을 한다? 우리를 가린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많고
장소 자체도 그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인들의 말하자면 대학살이잖아요. 백인들이 35개 블럭을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곳을 그 그린우드라는 지역이요. 그 그린우드가 블랙의 월스트리트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블랙이 그나마 그 상업적인 활동을 하고 하는 곳인데 거기를 35개 블럭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숨진 사람이 300명이고 그곳에 가서 한다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성향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역효과를 낼 수 있다. 더 힐의 보도입니다. 의회신문 더 힐을 포함한 많은 그곳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921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흑인 리더들이 뭐 날짜를 바꿔라, 장소를 바꿔라 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그 성격으로 보면은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는 링컨당이다. 링컨당에서 뭐 노예 해방되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이래 그래서 뭐 그 날짜에 그 장소를 선택했는데 뭐라는 게 지금 그 대통령의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그 샤롯대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기는 열립니다.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가 다른 주에 비해서 경제 재개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주지사가 민주당이에요. 그렇다고 전당대회를 옮겨버리겠어. 전당대회 하면은 막 사람들이 모여서 그 주에 돈을 벌어주잖아요. 위협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죠. 기간상으로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다 옮깁니까? 그것이 뭐 벌써 언제적부터 다 예정되고 뭐 안보니 또 뭐 호텔 예약이니 이런 것을 다 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옮기지는 못하는데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건 꼭 해요. 본인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후보가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를 후보로 추대를 해준다니 그 후보 추대를 추대라기보다는 다 그 선거에서 대의원 수를 확보한 거죠. 어쨌든 해준다고 하니 내가 그것을 수락하겠습니다 하고 수락 연설이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하이라이트를 노스캐롤라이나가 아니라 플로리다주에서 하겠다. 그거 하나만 거기에 떼가는 거는 가능하겠죠. 그렇게 지금 그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에서 뭐 뉴욕에서 플로리다주로 뭐 거주지도 옮겼으니까는요. 해서 플로리다주에선 좋다고 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그 백인 그 폭도들이 그 오클라호마의 그 털사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백인 그 폭도들이 과거에 도끼를 들고 도끼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시위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곳에 흑백 분리가 있었을 때 백인들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흑인들이 시위를 한 겁니다. 생명 내놓고 시위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백인들이 정말 도끼하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다 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백인의 그 런치 카운터에서 앉아서 시위를 하는데 이 세상에 인간을 그렇게 흑백으로 구분해서 자리도 나눠 앉아야지 되고 흑인들이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숨지고 상처받고 또 숨지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지금까지도 미국이 흑백 분리? 그리고 유색인종도 분리? 그랬을지 모르는 일이죠. 네. 그런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이 털사와 이렇게 그 잭슨빌을 선택한 것은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사람들이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백인들,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포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에서도 공화당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다. 이 투표수가 백인과 백인이 우월하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갈 수 있는가. 물론 그 아시안 중에서도 한인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숫자가 미미하잖아요. 아시아는 뭐 인구도 몇 퍼센트 되지 않으니까 유권자는 그것보다 더 낮고 그렇게 볼 때 백인들만 가지고 이게 되는가? 무당파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지지하는 그런 백인이 아니라 무당파인 백인이나 다른 사람들도 커버를 해야지 되는데 이러한 그 우려가 굉장히 많이 그 나오고 있고요. 이제 갬블을 선택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갬블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기면 재선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갬블이 그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공화당의 전략가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달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북한과의 문제도 아주 쉽게 뷰티풀하게 풀릴 것이야. Beautifully done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되지 않았고, 미국의 인종차별이 과거에 있었다는 것까지는 시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제 달라스에서 그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이 경찰 개혁안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다고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경찰이 그 무력, force, 공권력은 쓰되, 대신에 그 훈련을 충분히 받고 쓴다던가, 이제 대통령은 그 같은 민주당보다는 민주당과는 다른 개혁안을 내놓는데, 그 개혁안을 내놓기 전에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미국의 과거의 편견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어떠한 그 인종적인 편견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편견이 존재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같은 것이 아주 쉽게 빨리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그 했어요. 했는데 그 자리에 그 지역의 법집행관, 탑 법집행관 3명이 그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보이코트 하는 거야? 하고 기자들이 알아봤더니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세명 모두 흑인입니다. 법집행관, 탑 법집행관 세 명이 모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제가 도박일 수도 있다라고 그 공화당의 그 선거 전략가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대통령의 생각과 여론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여론입니다. 입소스 로이터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82%가 경찰은 목졸림을 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번 그 조지 프로이드 사건에서처럼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수갑이 채워진 다음에는 그 용의자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수갑이 채워진 다음에는 모든 경찰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는 목졸림 같은 그런 것안 쓰죠. 그런 것안 쓰고. 그리고 83%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프로파일 같은 거 경찰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IBM 같은 데서 얼굴 인식 프로그램 뉴욕 경찰에 팔은 것과 마찬가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아마존도 그 다음날 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이 안 하는 것 없거든요. 빠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2%가 연방 경찰들도 이렇게 몸에 바디 카메라를 차야지 된다. 로컬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게 나왔는데, 더군다나 이것이 공화당을 포함해서입니다. 공화당도 경찰 개혁은 있어야지 된다. 백인들도 시위에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론은 이런데 대통령은 지금 백인 죽음, 무슨 인종차별은 무슨 인종차별, 이게 이제 터커 칼슨 얘기거든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는 팍스 TV와 어떤 오피니언 리더와 그 전반적인 그 일반인들의 인식과 또 사업이 같이 가거든요. 해서 지금 여론과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뭐션 해니티라든가 팍스의 팍스 앤 프렌즈가 굉장히 그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지지를 잘 해줘야지 되니까 잠시 뒤에 관련 뉴스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경제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달이 되면은 그 연방 정부에서 많이 줬었던,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찾기가 힘들었었던 그 실업수당 끝나고, 아직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장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주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만 연방정부 차원의 퇴거를 중지하는, 퇴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포클로저라든가 아니면 이빅션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도 끝납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렌트비를 못 내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따로 마련을 했는데, 미국의 모든 도시와 주에서 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연방 차원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 7월 달에 끝나고 나면 동시에 끝나잖아요. 실업수당 큰 것,
주정부에서 받는 것보다 연방정부에서 받는 액수가 더 컸는데 끝나고 이것도 끝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랜드로드들이 그 법원에서 퇴거 명령 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줄줄이 퇴거가 시작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홈리스 피플이 늘었는데 홈리스 피플이 더 늘어날 테고 위생은 더 강화돼야지 되는 이 시점에 이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뭐 블룸버그라든가 악시오스라든가 많이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성인의 미국 성인의 5분의 1이 그 지난주에 그 센서스에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아, 렌트비를 어떻게 내지? 다음 달 렌트비를 어떻게 내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센서스 결과를 Urban Institute에서 쭉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달에 이미 렌트비를 못 낸 사람이 인종적으로 흑인의 경우는 25%, 백인의 경우는 14%였습니다. 특히 뭐 미시건 같은 지역 렌트비 못 낸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요. 하니까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연방, 주정부, 시정부 차원에서 해서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 우리 랜드로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해줘 하는 그런 몰들도 있거든요. 작은 스트립 몰 같은 경우 제가 가는 그런 그 몰의 어떤 가게 주인도 저희 이 몰 주인은 너무너무 좋아요. 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또 4월 달에 가보고 5월 달에 가봐서 이달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달에도 또 지난달과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형태로 개인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랜드로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도 내야지 되고 재산세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세금 또 이분들도 페이먼트를 또 다른 은행 융자기관에 해야지 되고 또 그것으로 뭐 두플렉스 뭐 포플렉스 이런 데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미노 현상이 만약에 온다면 참 랜드로드와 이 그 렌트 들어서 살고 계시는 렌터들이 같이 서로 같은 사연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이것도 말하자면 2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마찬가지로 걱정을 해야지 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걱정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돈이니까 생각이야 하다가 고민이야 하다가 내가 강하면 안 하면 그뿐인데 돈은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있어줘야지 이게 해결되는데 그런 것도 각오는 해야지 된다는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터커 칼슨이 그 48시간 안에의 광고주 8군데를 잃어버렸거든요. 잃어버린 곳이 디즈니, 티모빌이 제일 먼저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파파존스 뭐 레스토랑 체인이요. 기타 등등 해서 무슨 뭐 택시 서비스 뭐 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터커 칼슨 광고를 안 했는데 광고를 안 한 게 그냥 터커 칼슨에 우리 광고 안 하겠어요. 통보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전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가 있는데 소셜 네트워크에서 사람들이 그 텔레비전 방송국을 보고 저거 심한 거 아니에요 하고 그 업주에게 트위터로 공개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티모빌이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터커 칼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그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터커 칼슨은 미국에 백인 우월주의자가 있다는 것은 미국에 지금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는 것은 가짜다. 혹스다. 기후변화 가짜다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의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 중요합니다. 이건 흑인의 생명에 관한 시위가 아니야. 뒤에서 민주당이 지들 이득 보려고 조정하는 거야. 흑인에 관한 건 무슨 흑인에 관한 민주당이 득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세사미 스트릿까지 비난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사미 스트릿에서 그 엘모 인형이 흑인이 그 백인과 이 땅에서 다르게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서 사실도 아닌데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그런 것을 보여줘서 아이들에게 미국이 나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야 하고 세사미 스트릿을 또 비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팍스를 보시는 분들은 어디 그런 게 있어? 백인 우월주의자가 어디 있어? 하고 또 흑인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해, 차별을 받을 만해 하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티모빌의 CEO인 마크 세버트 씨가 공개 질문을 받고 나서는 그 지금 터커 칼슨 방송이 맞느냐 하니까 노 하면서 바이바이 터커 칼슨, 바이바이가 아니라 빠이빠이 해야지 우리 재밌잖아요. 빠이빠이 터커 칼슨. 재밌다기보다 정감 있잖아요. 그 터커 칼슨 하면서 했고 그 뒤로 디즈니 계속 이런 식의 이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션 해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션 해니티하고 또 에인슬리 이어하트가 그 박스 앤 프렌즈에서 세 명 진행자 가운데서 여자 진행자 한 명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데이트 중이거든요. 에인슬리 이제 두 번째 이혼하고 나서 2019년도였는데 그 뒤부터 이제 션 해니티와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션 해니티와 이 그 에인슬리 이어하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비호를 합니다. 터커 칼슨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호하지만 어떤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 이어하트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어서 사람들 이제 거리 두기 하고 마스크 쓰기 막 시작할 때 항공사에 손님 하나도 없고 이럴 때 지금 비행기 타기 얼마나 안전한데 이런 얘기를 해서 다른 두 명의 남자 진행자들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 표정을 보이는 이럴 정도로 해서 지금 팍스에서는 그 션 해니티와 에인슬리 이어하트가 굉장히 그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루퍼트 머덕 같은 경우는요. 베니티 페어를 읽어보니까 베니티 페어가 이제 그 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재미삼아 읽는 잡지이기 때문에 그쪽의 가십이라든가 그쪽의 그 어떠한 정보에 능하거든요. 박스의 소유주인 루퍼트 머덕,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인데 요즘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하는 것 보면은 11월 달에 지고 말겠어. 11월 달에 지고 말 거야. 지금 그 전반적인 여론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뭐 루퍼트 머덕은 루퍼트 머덕이고 션 해니티는 션 해니티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실제적인 데이 바이 데이 경영은 루퍼트 머덕의 큰아들이 하고 있죠. 큰아들이 하는데 큰아들은 션 해니티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만 방송에서는 뭐 그 운영하는 그 CEO도 중요하지만 진행자가 더 중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션 해니티 같은 사람은 팍스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주니까 그래서 션 해니티의 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께서 그 라클란 머덕을 아시겠어요? 션 해니티 이름을 아시겠어요? 라클란 머덕이 이제 그 루퍼트 머덕의 그 71년생이죠. 첫 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둘째 아들 제임스가 1년 뒤에 태어났고 해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렇고요. 잠시 뒤에 또 다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인생이 터프하죠. 터프한데요. 그 플로리다주에서는 커스터머들이 한 가게를 그 말하자면 살린 그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플로리다주의 어딘가요? 네이플이라는 곳에 Bill's Cafe. 뭐 이름을 들어보셔도 뭐 거창한 그런 곳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카페에서 문 닫기 직전에는 손님이 봉투에 돈을 두 개의 봉투를 받았는데 줬는데 그것은 이제 위로금 비슷하게 해서 말씀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위로금이라는 단어로밖에 못 찾았어요. 해서 직원들과 이 주인에게 노트 그것으로 충분하진 않았는데 두 번째 어떤 분이 4만 달러를 주면서 그 지역에 간호사 병원에 날마다 샌드위치를 100개 정도 이렇게 보내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I'm in, 나 할게, 나 껴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카페가 잘 운영이 됐답니다. 주말에 조금 프레쉬한 기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